아, 맥도우를 만드는 거. 고인돌과 껴묻기. 고인돌 이렇게 운반했다는 거야. 고인돌 갖다 여기다가 모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고인돌을 모시고 저리 끌어서 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밑에 흙을 파도디고. 대단해. 지혜가 대단해. 옛날 사람들. 어.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온 거지. 서울중앙박물관보다 여기가 더 거대하게 전시하고 있어. 거기로 가보자고. 거기로. 나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널이라는 거예요. 일명 관입니다. 애기관도 있고 어른관도 있어요. 지위가 높을수록 관이 규모가 좀 컸어요. 아마 부장품까지 같이 모시려니까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동너를 사용해서 매장했던 건 아니고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모셨던 문화가 있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동너 문화를 직접 보았던 적이 있어요. 베트남 박물관에서. 어디를 떠가지? 저도 처음에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묘지 문화를 공부하면서 특히 다른 나라 박물관을 찾아보면서 아 동아시아의 문화였었구나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넘어서 서양 국가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동너를 사용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제주도도 제가 가서 보았고요. 베트남 박물관에 가서 동너를 보았는데 이와 똑같았어요. 똑같았던 그런 디자인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복종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 요새식 표현으로 말씀 올리면 일봉 다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일봉 1실, 2실, 3실까지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일봉 다실로 했었다는 거예요. 발굴 단면도니까 실제 이렇게 모셔졌던 거죠. 방향은 제각각입니다. 규모가 매우 웅장하고 큽니다. 저도 국내 박물관 탐방길에 동너를
거짐 다 보았어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정도 급은 안 됩니다. 나주박물관이 상당히 규모 있게 전시하고 있는 거죠. 발굴 사례도 많고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현실 구조 한번 볼게요. 네,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이렇게 모셔졌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방향이, 머리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돌 덧널, 돌로 축조해 놓은 거. 돌 널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돌 덧널 널방. 아까 저쪽 단면도에서는 돌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서는 돌이네요. 다시 한번 가봐요. 여기는 돌로 이렇게 방을 지어놔서 돌 널방이고 아까에는 분명히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복층구조에서 흙이고요. 머리 방향이 제각각이고 여기서는요. 무언가 원거리에서 아니면 단거리에서 아니면 동서남북 방향 같은 거 뭐 이런 것까지를 참고해서 방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보셨구나 하는데 일단 X자네요.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 방향을 봤지. 지금 시대로 보면 뭐 북도 남쪽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념까지는 매장 문화에 반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모신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 개념입니다. 같은 방향 두기 다른 방향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왕이거나 이런 분들은 돌놀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인돌 시대부터 돌놀방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톱은 흙에 동로를 직접 매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아, 오빠 많이 공부했어요? 예? 네? 이, 저 고분옥은 생명체가
이제 저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나온다는 형상이 예, 고분옥이 아기가 뱃속에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저런 모양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되거든. 근데 다른 생명체도 유사하대. 그러니까 저 모양이 근본이야. 이제 생명체의 근본이잖아. 그래도 저 고분옥을 많이 했어 예전에. 진모가 꽤 뒤지. 이곳은 실사례들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치가 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주도 시립박물관에 갔을 때에도 규모가 소박했고요. 서울중앙박물관도 그렇게 규모가 대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가마에서 구워서 노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흙을 빚어서 물레를 돌려서 동널 형을 잡고 가마에서 굽는 거 그 과정이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봅니다. 아우 시원해. 시원하다고? 네. 빨리 드셔보세요. 그것도 한번 먹어봐봐. 그거 만드는 거랑 어떻게 틀리는지. 근데 이건 어렵네. 그럼 수박은 다른 거니까.